도화살이 흉살이라는 것은 옛말. 도화살 사주 잘 이용하면 여황제의 삶을 산다고 하는 신이 내려준 신살이라고 하는데요. 홍염살, 함지살까지 난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재물도 벌고 남편도 깬다고 하는 도화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염살과 함지살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알아보지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제가 제공해드리는 정성스러운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화살부터 알아볼까요? 옛날에는 도화살이 있으면 이성관계가 지저분하다라고 기피를 했었는데요. 요즘 세상에는 도화살을 매력살이라고 해서 오히려 갖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도화살이 있으면 사람을 끌어모으고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연예인, 유튜버, 정치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주에 좌우 묘유가 있으면 도화살이 있다고 보는데요. 모두 쓸만한 도화는 아니고요. 하나만 있어서는 딱히 쓸모가 없습니다. 사주에서 도화살을 찾는 방법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 도화살을 잘 써먹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좌우묘유가 있으면 미남 미녀가 아닌데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상하게 남녀가 꼬이고 사랑을 쉽게 받는데요. 그만큼 구설수에 오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인기를 먹고 사는 일,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한 일이 좋은데요. 반대로 속살을 치유하는 일, 의료계통도 좋습니다. 도화살을 제대로 써먹으면 일도 성공하고 남자 또는 여자도 낚아챌 수 있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자로 도화살이 있는 분들, 수의 기운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가끔 주변을 보면은요, 별로 말이 많지 않은데 주변에 사람이 많고 현명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비주의를 지키는 건데요. 과묵하고 점잖게 계시면 주변에 저 사람 뭔가 있나 보다 합니다. 옷은 화려한 것보다는 차분하고 어두운 색상이 좋습니다. 이성을 꼬실 때는요, 사연 있는 여자처럼 보이시면 남자가 알아서 말을 걸어올 겁니다. 남성분도 마찬가지로 이성에게 관심이 없는 척 하시면 오히려 여자가 따라옵니다. 오의 도화살은 화를 쓰셔야 합니다. 수와 반대로 무조건 끼를 발산하는 게 좋은데요. 화려하고 튀는 스타일이 좋고요. 바깥에 자주 돌아다니시면서 대외활동을 하시면요, 일도 많이 들어오고 좋은 이성도 들어오게 됩니다. 묘도화는 목을 쓰셔야 합니다. 남은 혼자 성공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성을 끌어당기는 기술이 특히 필요합니다. 본인이 여성이라면 남성의 보호본능을 자극하시면 좋고요. 본인이 남성이라면 여성의 모성을 자극하시면 됩니다. 거짓이라도 순수한 척 하시면 되고요. 챙겨주고 쉽게 만들수록 이성이 끊임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유도화살은 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금은 쉽게 말하면 도도하고 차가운 사람인데요. 다가가기 어려운 여성으로 보일수록 일도 성공하고 남성도 모일 것입니다. 괜히 순수한 척 귀여운 척 하시면 매력만 반감되고요. 당당하게 나서셔야 됩니다. 또 애구거나 부동산,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특히 성공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 홍염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과거에는 도화살과 더불어 흉한 의미로 해석된 살인데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붓고 곱다라는 뜻입니다. 성적으로 이성을 유혹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옛날에는 여성의 품행에 엄격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대중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재능으로 보는데요. 성공의 필수 조건은 주목받는 것. 다들 아시죠? 만약 홍염살이 사주에 긍정적으로 발현하면요, 내적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식을 쌓거나 교양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홍염살은 타인의 시선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총애를 받기 쉽고 자영업을 하면 수월하게 손님을 끕니다. 반면에 홍염살이 사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요, 단지 애모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성형, 명품, 시장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사치가 습관이 되어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여성이라면 쓸데없는 남자가 꼬여서 구설수에 자주 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갑진년에 홍염살을 맞는 일간이 있는데요. 바로 기토일간입니다. 진토가 지지로 들어오면서 24년에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아질 텐데요. 그래서 한 해를 바쁘게 보내고 특히 이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온 것이죠. 세 번째 함지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도화살, 홍염살보다는 더 강한 유혹의 살입니다. 어두운 밤에 향락을 즐긴다는 뜻인데요. 도화살과 홍염살은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하지만 함지살은 오히려 옷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음란하고 문란한 사주는 아니고요. 다른 살보다 유혹하는 힘이 더 강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지살도 잘만 활용하면 인기를 잘 끌어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활용하는 방법은요. 함지살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게 첫 걸음입니다. 인기를 끄는 힘이 강한 만큼 유혹도 흔들리기 쉽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사회적인 매력을 이용하지 않고요, 남자를 꼬셔서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면 흉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인생이 틀어지는데요.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은요, 나는 세상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으로 알려질 것인가? 입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스타, 유명한 모델로 알려지면 명예롭지만요, 남자를 후리고 다니는 여자로 알려지면 평생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화살과 홍염살 그리고 함지살에 대한 내용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콘텐츠를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